우리 회원님, 우리 회원님 차례. 아, 좀 빨라면요, 저 뒤에서부터 돌아오셔야 돼요. 아, 이게 좀 어려우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코너가 짧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할게요. 연습하시려면 저 위에 올라가서 하시면 좋아요.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 조심하시고요. 없죠? 아, 예, 조심하시고요. 자, 살살. 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예. 양보 입고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예. 예, 살살. 오늘 속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속도 그대로. 점프 그대로. 아, 너무 약했어요. 브레이크. 그렇죠. 살살. 그러니까 앵앵앵앵 해보세요. 앵앵앵앵. 자, 하면서. 자, 연습할게.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편 아니에요. 잠깐만, 오토바이 소리 들린다. 잠깐만요. 조심하시고요. 네. 언제나 우리의 맛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우리 오토바이 씨들. 안전운전 하세요. 약간 방향 틀렸는데? 예. 약간 방향 틀렸습니다. 그대로. 부드럽게. 점프 조금 더 강하게. 아까 좋았어요. 한 번 더 점프 살짝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 사진 속에 사진 찍죠? 예, 이렇게. 자. 야,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양보 입고 이게 회사 하신 분이 스트레스 풀기에는 딱이죠. 이만한 집으로. 그렇죠. 잘해서 괜찮아요.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자세도 좋고요. 만약에 앞에 장애물 없으면 그대로 자는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좀 파워가 세니까 일부러 좀 파워를 세게 이렇게 좀 줄일까요? 어떡할까요? 아, 방금 차 휘청한 거 있어요? 좀 줄일까요? 속도를 좀. 예, 조금 줄일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잡아보세요. 네. 자, 이제 속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띡 누르면은 뭐 생기죠? 네. 화면 보세요, 화면. 야, 화면 보이시죠? 거기서, 눌러요. 그러면 여기 하나 생겨요. 커서라는 게 생겨요. 커서. 네. 띵, 아이고, 한 번 더 눌러서. 예. 그러면은, 띵, 히트점에서 네. 눌러요. 한 번 더 버튼 누르고, 1채널이 아니라 2채널로 가야 돼, 2채널. 옆방으로 갔는데. 옆방이다. 아니죠. 네.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네. 버튼 눌러요. 예. 네. 깜빡거리죠? 네. 얘가 앞이냐 뒤냐예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앞으로 할 때 화살표 이쪽이잖아요. 네. 이거를 버튼 누르면 옆에 엔더부터 있어요. 엔더부터. 엔더버튼을 누르면은 깜빡거리게 만들어요, 얘를. 그래서 땡긴 상태에서 얘를 내리고 한 60%랄까요? 예, 그러면은 60% 해놓고서 입력. 한 번 더 눌러요. 그럼 이제 60% 되는 거예요. 아까 속도보다 좀 느릴 거예요. 브레이크는 반대로 하시면 이제, 뒤로 밀면서 하면서 그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유튜브에다가 IT3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점프는 너무 강했고요. 좀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우리 일반 회원님도 하실 때 그런 동영상입니다. 자, 점프해서 그대로 오는 그대로 속도. 아, 괜찮은데. 인조전기 때문에 괜찮아. 인조전기 때 전혀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거잖아요, 바디가. 예, 매장 바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명 전투 바디죠? 예,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와, 옛날에 찍은 상태, 완전 겨울 때, 지금 여름 되게 추워요. 지금 바람이 불고, 바람이 이 정도 불고, 날씨 추워요. 여기 야외 촬영한 사람들은 다 이거, 옛날 때 나무 같은 건데 나무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추운데도 버티는 차가 바로 이 차예요. 나일론 재질인데, 일반 플라스틱은 틀려요, 좀. 나일론이 굉장히 좋은 나일론 재질을 쓴 것 같아요. 재질은, 정확한 재질의 이름을 모르겠지만, 그 재질은 다른, 뭐냐, 중국산 골다공증 플라스틱보다 낫죠. 아니죠. 골다공증 플라스틱보다 날 거예요. 좀 자신있게 땡겨서. 이 회원님, 멋있게 점프하는 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러분. 항상 제가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신 분이 없어요. 오케이. 자, 멋있게 점프하세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점프! 약했어요. 한 번 더. 좀 자신있게. 이거까지 해놓고 하면요. 여러분, 동네에서, 어느 동네 가든지 안 무섭죠? 라크롤링은, 예, 서비스에 맡기시고, 얘는 지행과 점프 이런 거 잘하시죠? 아직까지도 서툴죠, 조용히? 예. 저, 괜찮아요. 멀리서 도는 게 좋아요. 멀리서 돌아요. 멀리서 도는 게 좋아요. 멀리서 도세요. 어디 가세요? 어우, 화질,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점프 오시게. 그대로 쭉! 괜찮아요.
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초심 잃지 마세요. 처음에 다 이랬습니다. 아, 이 바디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좀 세워볼까요? 이쁘게. 이런 거 못 보죠, 저는 또? 예, 세우고 딱 정렬되는 모습. 자. 쭉 당기세요. 근데, 아니, 눈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로 달리는데, 자꾸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뭐냐. 아, 제가 사실 그, 이게, 제가 밤눈이 좀 밝거든요? 근데, 밤눈이 밝은데, 왜 자꾸 그쪽으로 오시지? 예, 예. 자, 좀 이게, 이게 뭐라 할까? 지각 능력 중에서,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저 선을 골프선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골프선수.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는 방향을 저 해서 그대로 가야 돼요. 골프선수처럼 안 보이지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점프. 그대로 점프.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차가 문제인지, 손가락이 문제인지. 일단 손가락이 처음이니까. 문제겠죠. 아, 그래요? 자,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문제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좀 잘하셨습니다. 아니, 땅을 못 쳐 자세가 왜 그래요, 자세가. 좋다.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뒤쪽 손가락 썼습니다. 끝. 오케이. 네. 자, 정진으로 가야 돼. 끝!